동령들을 데리고 다니던 먼 옛날의 시그너스 기사단. 이놈들은 현재까지 크게 두 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3년에 진행된 시그너스 리턴즈, 2022년 여름에 진행된 시그너스 리마스터. 두 번의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이건 다음에 시간 나면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가볍게 살펴볼 것은 시그너스 기사단의 단짝이었던 정령 친구들. 이 녀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시된 근본 정령들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초창기 정령들은 소환형 스킬로 사용하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며 함께 싸워주는 스킬이었습니다. 옛날엔 이런 소환형 스킬은 최소 3차 전직부터 볼 수 있었고 마법사의 돌이나 소환의 돌 같은 재료도 필요했기에 보기 힘든 스킬이었지만 시그너스 기사단은 1차 전직부터 이런 사냥 간부 스킬이 있어서 모험가를 플레이할 때와는 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창기 정령들은 머리 위쪽에 나오는 이펙트와 색상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울마스터의 정령 이름은 소울로, 이 당시 소울마스터는 빛의 기사였기 때문에 정령도 노란색이었고 위쪽에 일렁이는 느낌의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플레임 위자드 정령의 이름은 플레임, 불마법사답게 붉은색, 머리 위쪽에 불꽃이 타오르는 이펙트가 있었죠. 윈드브레이커의 정령 이름은 스톰, 말 그대로 폭풍이란 뜻으로 날씨가 안 좋을 때 하늘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 위쪽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트워커의 정령 이름은 다크니스, 진한 보라색에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스트라이커 정령 이름은 라이트닝으로 전기를 표현한 라임색과 머리 쪽에 번개 표시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놈들은 모두 소환형 스킬로 시그너스의 정체성 같은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직한다고 해서 정령들이 더 강해지거나 외형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고 그냥 1차 스킬에 있는 공격형 펫 같은 느낌에서 그쳤습니다. 2013년 시그너스 리턴즈로 개편이 시작되면서 이 정령 스킬들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나름 시그너스 리턴즈는 스토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퀘스트의 형태로 남아있어서 인게임에서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그너스 기사단이 대륙 회의를 위해 에레브를 잠깐 비운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데미안이 와서 신수를 쓱싹 해버립니다. 시그너스는 신수를 살리기 위해 불완전한 초월자로 각성하게 되고 그 여파에 의해 시그너스 기사단의 혈이 뚫려서 만렙이 120에서 250으로 늘어났다는 설정입니다. 최초의 만렙 확장도 이 시기였다고 하네요. 나름 개연성이 있죠. 리턴즈 이후 사냥메이트였던 정령들은 버프 스킬들로 바뀌었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모습을 볼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게 됐죠. 소울마스터는 공격에 확률적으로 몬스터의 경직을 발생시키는 디버프를 거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 컨셉은 해와 달로 바뀌었지만 아직은 정령 생긴 건 기존과 똑같네요. 플레임 위자드는 오비탈 플레임을 쓰면 버프가 유지되며 마력이 올라가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플레임은 생긴 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켈시퍼 같이 바뀌었는데 자기 혼자 눈동자가 있는 게 조금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윈드브레이커의 스톰은 사용 시 데미지가 올라가는 버프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현재의 메인 색상인 녹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스톰의 디자인은 그대로고 색상만 바뀐 걸 볼 수 있죠. 나이트워커는 뭐가 효과가 깁니다. 표창을 쓰는 스킬을 맞추면 확률적으로 2회 중첩되는 표식이 생기고 표식 생긴 놈은 5초간 도트 데미지를 받고 그 표식이 생긴 적을 나이트워커가 때리면 중첩당 일정 퍼센트의 방어율을 무시하는 버프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버프 올리고 때리면 좋다 정도입니다. 다크니스도 리턴즈 이전의 디자인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의 라이트닝도 이때 색이 바뀌었습니다. 청백색 이펙트를 가지게 됐는데 번개와 바다의 이미지를 합쳐서 색감을 바꾼 것 같습니다. 생긴 건 리턴즈 전이랑 똑같아요. 공격하면 몬스터의 방어율을 무시하는 버프가 쌓였다고 합니다. 2022년 여름, 리마스터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정령들이 됐는데요. 애들이 이제 정령이 아니라 그 뿌요뿌요에 나오는 젤리처럼 변했습니다. 소울마스터는 소울 옆에 날개가 달렸고 해와 달을 표현하는 이펙트가 생겼습니다. 미하일의 공식 설정이 선택받은 빛의 기사로 바뀌었고 소울마스터는 영혼의 빛이란 걸 쓰는데 이걸 극한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면 천체의 빛을 사용하게 된다는 설정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울마스터는 블랙홀도 사용하고 난리가 났죠. 플레임 위자드의 플레임은 리턴즈와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긴 게 머리에 뿔 3개 달린 도깨비 같은 놈으로 바뀌고 리턴즈 때 생겼던 눈동자도 사라졌습니다.
머리 위에 뿔 3개는 왜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임은 4차까지 스킬 강화가 되지만 외모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윈드브레이커의 스톰도 효과는 기존과 같고 온오프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정령의 눈이 실눈으로 바뀌었고 머리 쪽에는 나뭇잎이 2개 붙었습니다. 리턴즈 때는 그래도 바람을 표현하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람, 폭풍 같은 느낌보다는 자연,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생긴 게 바다토끼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거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나이트워커의 다크니스도 효과는 동일. 좀 더 어두운 느낌이 강해졌고 눈을 반쯤 감고 있다가 번뜩 뜨는 이펙트를 보여줍니다. 스트라이커의 라이트닝 효과는 이전과 비슷하고 파란색 계열에 머리 양옆에 번개 표식을 달아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시그너스 기사단에게 정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옆에 함께 하진 않지만 버프로서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리마스터 이후에 정령들 생긴 거 보면 저는 그냥 안 따라다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너무 살짝 눌린 찰떡 아이스 같이 생겨서 뭔가 정령보다는 몬스터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보다 애들 표정이 다양해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옛날 정령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령들이 플레이어의 성장에 따라서 외형에도 변화가 있었다면 재밌었을 것 같네요. 과거의 정령들은 지금도 미래의 문 파괴된 헤네시스 쪽 LF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옛날에 만들었던 궁극의 모험가 캐릭터가 있다면 지금도 스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정령이 마음에 드나요? 현재의 정령이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